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인 사회의 경제적인 영향을 논의하는 경제 전망 세미나가 다음 주 월요일 한인 상공회의소 주최로 타운 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실제 어느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 그리고 경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번에 12월 5일 날 월요일 2시부터 4시 반까지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 패널에는 미셸 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최훈아 유닛은행 행장 그리고 진영기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